선글라스를 하나 샀는데 너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 형님,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형님,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 리허설 때는 때려서 안경을 떨어뜨렸잖아. 한 번에 가도록 해. 어? 그래. 다시 하지. 선글라스가 너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 형님,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앞이 잘 보여. 근데 왠지 씁쓸하고만 그래. 우리 조직 중에 가장 엘리트, 상무 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상무 상무. 네, 형님. 유상무 상무 예전에 직장 상사를 좋아했다고. 네, 너무나 사랑해서 병까지 걸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은 유상무 상무 상사 상사병이구만. 네. 아니, 이렇게 키 크고 멀쩡한 사람이 말이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자 앞에 있으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정말 작업 거는 게 선수 중에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 선수가? 네. 데리고 오도록 해. 성수야!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자네는 뭐야? 안녕하십니까. 성수동에 사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성수동에 사는 김성수 선수라. 얼굴이 선수하기에는 힘든 얼굴인데 말이야. 여자들을 위한 저만의 데이트 코스가 있습니다. 데이트 코스? 네. 어디야? 성수대교입니다. 성수대교. 그렇다면 성수동에 사는 김성수 선수가 성수대교에서 제일 선수구만 그래. 형님, 여기 있는 이 김성수 선수가 우리 조직에 들어오고 싶답니다. 그래, 그러면은 제일 할 일 없는 우리 뭉치 자리에 앉는 게 어때? 뭉치 아줌마! 너 손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사인해 주세요. 팬이에요. 팬이고. 사랑하고 와야지. 같이 가요. 우리 조직 중에 가장 빠른 쌍둥이. 네, 형님. 블러싱댕이. 정말 빠른 쌍둥이. 감사합니다, 블러싱댕이. 니들 박사장 돈 받아왔네. 못 받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바보 같은 녀석들. 내가 전화 한 통화로 박사장 돈을 받는 걸 잘 봐둬라. 박사장님, 돈 갚으세요. 빨리요, 네. 통화 중이야. 다시 해봐야지. 박사장님, 돈 빨리 갚으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통화 중이야. 니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전화하는데 니들 하니까 통화 중 아니야? 그리고 건달이 한번 얘기할 때 세게 얘기하란 말이야. 다시 해봐. 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통화 중입니다, 형님. 다시 해봐. 통화 중입니다, 형님. 다시 해봐. 통화 중입니다, 형님. 뭐 하자는 거야? 한 명만 해, 한 명만. 너 하지 마. 너만 해. 네, 형님. 안 받습니다, 형님. 길게 하란 말이야, 좀 길게. 네, 형님. 안 받습니다, 형님. 길게! 받을 때까지 길게 하라고! 여보세요? 형님, 받았습니다, 형님. 예? 좋아. 네, 형님. 네가 거십시오, 형님. 이거 왠지 씁쓸하고 막 그래. 그러잖아, 유상무 상무. 네, 형님. 이거 우리 회장님에게 보낼 기밀 서류인데 밀봉해서 보내도록 해. 알겠습니다. 그래.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 잘 감아서 보내도록 해. 뭐야, 무슨 일이야? 어? 뭐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이렇게 따시고 쳐다봐, 임마! 어? 야, 자식아, 포위막을 그렇게 치면 어쩌자는 거야?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굴굴굴 다 말아버리란 말이야! 알았어. 보이막을 확실하게 쳤다가 또 풀어줬다가 쳤다가 풀어줬다 쳤다 풀어줬다 쳤다 풀어줬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인마. 자, 스트레 아주 그냥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거 왠지 번데기가 된 느낌이야. 그래, 잘했어. 형님, 이번 나이트건 때문에 전갈파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잔인한 뭉치를 보내면 되잖아. 뭉치가 네. 다 쓸어버릴 거야. 뭉치야, 너 설마 벌써 가서 다 쓸어버린 거네? 너 그걸로 어떻게 한 거네? 동춤 췄다야.
사람들이 저보고 글래머라야.